아무튼 그리고 이 라벤나에서 발견한 영감을 발전시켜서 드디어 이런 황금을 사용한 본격적인 장식 미술의 크림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아델레 블로바우의 초상을 그릴 때 이 테오도라 황후와 그 시녀들의 의상에서 상당히 많은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해요. 무려 3년, 4년이나 걸려서 그린 초상입니다. 클림트 개인 작품, 단일 작품으로는 가장 많은 금을 사용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 역시 몸의 양감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얼굴과 목 정도, 그리고 이 손 정도만 어느 정도 양감이 있지, 나머지 몸은 평평하게 고의로 펼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교한 무늬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핵심 아델레 드레스에 있는 무늬는 이집트 벽화의 여신의 눈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무늬들 미케네 문명 같은 데서 가지고 온 오래된 모티브들입니다. 손이 또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이 아델레가 한쪽 손가락이 없었다고 하죠. 한쪽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에 이 사고로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을 필사적으로 감추려고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복잡하고 정교하고 평면적인 황금 장식과 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손 때문에 황금의 장식에 묶여있는 여자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먼 인 골드의 사연에 얽혀서 2006년에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델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은행가 페르디난트 블로우바우어에게 시집을 갔는데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그 지위가 높지 않죠. 귀족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개는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지만 자식들에게 사회적 지위가 주어진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했냐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후원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 거죠. 이 블로우바우어 부부 역시 그런 빈에서 유명한 문학의 살롱을 운영하는 인물이었고 이 살롱에 클림트와 여러 당대 빈의 유명 인사들이 드나듭니다. 아델레 부부 아델레는 한 번 아이를 유산한 후에 끝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고 1925년에 사망했습니다. 페르디난트는 클림트에게 자신의 아내 초상을 두 장을 그려달라고 해서 이게 첫 번째 초상입니다. 아델레는 유언장에 자신의 소장품 중에 그림은 모두 오스트리아 정부에 기증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치가 1938년에 오스트리아를 접수합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블로우바우어 부부의 재산은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1945년 종전이 되고 그 압수당한 재산을 다시 찾기 전에 페르디난트가 사망합니다. 페르디난트는 유언장에 뭐라고 썼냐면 그림은 내 조카들에게 남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직계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세 명의 조카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인 여자 조카가 나치의 마술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미국 가서 결혼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고 마리아 알트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는데 그 마리아 알트만이 1998년에 페르디난트 삼촌의 유언장을 제시하면서 다섯 장의 클림트 그림이 오스트리아 정부에게 압수당한 다섯 장의 그림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당연히 그 주장을 부인해서 개인과 국가 간의 이 법정 투쟁이 시작되는데 이 8년에 걸친 법정 투쟁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그림을 청탁한 사람도 페르디난트이고 이 그림의 그림값을 클림트에게 지불한 사람도 페르디난트이기 때문에 그림의 소유권자는 모델인 아델레가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페르디난트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디난트의 유언장이 적법하고 그림의 소유주는 마리아 알트만이 맞다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 그림이 결국 다섯 장 모두 갔는데 제일 유명한 건 이 그림이죠. 마리아 알트만에게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리아 알트만은 이 그림을 1,500억 원에 팝니다. 누구에게 파나 하면 에스티 로더, 우리 화장품 회사의 상속자 로널드 로더에게 팝니다. 갑자기 아는 이름 나왔어요. 에스티 로더. 그때 마리아 알트만이 건 조건이 뭔가 하면 이 그림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로더 가문은 이 뉴욕의 노이에 갤러리라는 자신들의 갤러리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소장을 하고 공개를 하는데 문제는 그 노이에 갤러리가 거의 문을 안 열어요. 문을 여는 날이 안 여는 날보다 문을 안 여는 날이 여는 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노이에 갤러리 개관한다 그러면 그 앞에 사람들이 쫙 줄 섭니다. 이 그림 보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2006년 이전까지는 이 그림이 벨베데레의 키스와 같은 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거기 계속 있었던 게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이제 뉴욕에서 그렇게 보기 어려운 그림이 됐습니다. 무언가 이 그림을 어떤 여성학적인 측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부 엄청난 황금의 장식 그 다음에 클림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그런 시도에 이 개인 여자의 개성이 다 없어지고 그 여자가 꽁꽁 묶여 있는 듯한 인상이 예, 그런 인상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림이 상당히 아름답고 정교하고 고답적이지만 답답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클림트의 실험이 절정에 이르면서 나온 작품들이 이런 물뱀, 키스 같은 작품들입니다. 저는 사실 이 물뱀의 이미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희 그 책에 표지 이거 꼭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옆으로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표 1과 표 2를 감쌀 이렇게 앞표지와 뒷표지를 감쌀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기묘한 뱀의 무늬 같기도 하고 역시 인간의 세포 같기도 하고 혹시 뭐 이과 나오신 분들 예,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세포 같기도 한 기묘한 무늬가 보이고 아름다운 이런 무늬들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여신이기도 하고 불길하기도 하고 관능적이기도 한 복잡한 여성의 이미지가 물뱀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뱀은 음습하고 축축하고 이불을 유혹해서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미술사에서 뱀은 전통적으로 사악한 존재입니다. 이 물뱀은 그렇게 사악한 존재 같기도 하고 이브 그 자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관등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신비한 존재가 클림트에게 바로 여성 또는 여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키스는 인간적으로 화가로서 클림트의 절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때 1908년 완성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1909년 완성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1908년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의 즉위 60주년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마치 황제는 살아있는 화석처럼 보였고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광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 황제 즉위 60주년을 맞이해서 큰 쿤스트쇼라는 큰 예술 미술 전시회가 열리는데 이 미술 전시회의 운영위원장으로 클림트가 임명됩니다. 그래서 클림트가 이례적으로 대중 앞에 나와서 개막 연설을 하고 그리고 16점의 자기 그림을 출품하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작품이 가장 좋은 자리에 건 그림이 바로 이 키스입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 그림을 즉시 사들이는데 완성을 환부해주겠다. 아직 미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909년에야 정부의 그림을 넘겼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벨베데레 미술관에 있는데 까만 벽에 그 벽에 그림 딱 하나만 걸었어요. 근데 살짝 높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굉장히 어두워서 조명이 이 그림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림이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 그림에서 제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뒤에 더 내리는 정막 속을 내리는 황금빛 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닥을 검정으로 칠하고 그 위에 황금빛 비가 내리는 것처럼 칠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몸은 완전히 겹쳐져 있고 자 이제 클림트의 그 원근법을 무시하는 고의로 무시하는 그 기법이 다시 한번 등장해서 이 남자와 여자의 몸은 완전히 하나처럼 겹쳐져 있습니다. 자 남자의 몸에는 길은 사각형, 직사각형, 여자의 몸에는 색깔이 있는 동글동글한 무늬들이 있고 여자의 발에는 그 땅에서 솟아난 것 같은 황금빛 동굴이 감겨 있습니다. 여기에 꽃들이 막 난만한 꽃들이 펼쳐져 있고 여자가 무릎을 이렇게 발을 대고 있는 밑으로는 절벽이 심연과 같은 절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연인이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남자와 여자의 입술이 맞부딪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너무나도 수동적이고 여자가 약간 겁에 질려 있는 것 같고 여자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뭔가 여자가 협박을 당하는 것 같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오버하게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이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오직 여자의 얼굴만 보입니다. 퐁의 이미지들은 계속 나오는데 우리 베토벤 프리츠 3면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그 슈토클레 하우스의 식당 장식에서 나오는데 늘 남자의 얼굴은 등장하지 않고 여자의 얼굴만 보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개인적으로 수수께끼죠. 자 여기 이 꽃들은 난만한 꽃들은 어디서 가져왔나 하면 이 보티첼리의 봄에 이 꽃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죠. 자 이 꽃들은 봄에만 피는 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봄이라는 것은 계절의 봄이 아니라 인생의 봄이에요.
다시 한번 클림트가 뭔가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은 근시대, 동시대 또는 자기보다 조금 앞선 근대가 아니라 훨씬 먼, 르네상스, 최소한 르네상스 이전에 더 머나먼 과거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에서 클림트는 그리고 이 비잔틴 제국의 장식 모자이크에서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작품들의 절정기를 이끌게 됩니다. 사실은 클림트 본인도 장식 미술로 커리어를 시작한 인물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클림트의 절정을 만든 가장 유명한 그림, 어찌 보면은 모나리자 그리고 절규와 함께 가장 서양 미술사에서 유명한 3대 이미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키스의 이 여자,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아델레가 아니라 에밀리 플리게라는 그 이야기가 지배적이죠. 뭔가 이 작품이 클림트가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자기의 이야기를 하려 했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에밀리는 누구인가? 클림트에게 에른스트라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에른스트는 헬레네 플레게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레네 사이에 딸도 한 명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을 낳자마자 에른스트가 심근경색으로 급사합니다. 그 딸의 이름은 어머니인 헬레네 플레게와 똑같은 헬레네였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헬레네 클림트죠. 이 헬레네 클림트의 대부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그리고 이 딸의 양육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클림트가 책임지게 되면서 자신의 사돈 가문이죠. 네, 플레게 가문과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 헬레네 플레게의 여동생이 바로 에밀리 플레게입니다. 두 사람은 12살 차이가 났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죠. 그리고 사실상 사실혼 생활을 했습니다. 빈에서는 같이 살지 않았지만 여름마다 가는 아터 호수, 아터제에서는 사실상 부부로 살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결혼은 하지 않았죠. 이게 아터우스가의 클림트와 에밀리의 사진인데 이 옷이 에밀리가 직접 디자인한 옷입니다. 에밀리는 의상 디자이너였는데 당시 빈에서 100명이 넘는 재봉사를 고용한 큰 의상실을 경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그 결혼을 거부한 사람은 에밀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자기의 커리어가 다 사라지고 그냥 클림트 부인으로 살면서 애를 낳아야 할 텐데 그 상황이 에밀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지 않고 다만 아트호스과에 갔을 때 이제 두 사람은 사실혼 부부로 사실혼 관계로 살았죠. 에밀리는 대신 뭘 용인했냐면 자신의 실질적인 남편인 클림트를 다른 여자들과 나눠쓰기를 용인합니다. 사후에 14명의 사생아가 나타났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 사실을 에밀리가 몰랐을까요? 에밀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하루에 8통의 엽서가 오갈 정도로 클림트는 이 당시에 전화가 있었는데 전화를 안 좋아하고 늘 엽서를 썼대요. 근데 그 엽서를 좋아한 이유는 뭔가 하면 전화는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 해서 싫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에밀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터우스에 가 있을 때는 보통 7월이나 8월이었는데 7월에 클림트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림트의 모델인 연인들이 그때 생일 선물도 막 많이 보내고 클림트에게 막 엽서도 많이 보냈는데 클림트가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제발 엽서로 보내지 말고 봉투에 넣어놓은 편지로 좀 보내라. 에밀리가 볼까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에밀리는 그런 관계를 용인했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에밀리는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1952년인가에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많은 엽서가 오갔는데 클림트가 죽은 후에 두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엽서를 에밀리는 다 없애버립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림트가 모았던 여러 수집품들 뭘 많이 가지고 있었나 하면 도자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도자기도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기모노의 옷감들, 기모노들, 그 다음에 일본 가면인 노예 가면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클림트가 죽은 후에 에밀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빈의 마리아 힐퍼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다 보관을 했는데 그 집이 1944년에 폭격을 맞았습니다. 나치의 폭격을 맞아서 그 클림트의 수집품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만약 그 수집품들이 계속 남아있었다면 우리가 클림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이 클림트가 그린 유일한 에밀리의 초상입니다. 이렇게 날씬한, 그리고 지금 이 의상 디자인 자체는 당시에 빈에 여자들이 많이 입던 디자인인데 무늬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디자인은 아마도 에밀리가 한 의상 디자인을 그대로 그리고 무늬는 클림트가 직접 그려 넣었을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금과 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모노그램을 크게 넣어서 뭔가 이 클림트가 도장을 쾅쾅 찍었습니다. 이 그림은 내 그림이다. 이 그림은 나의 연인을 그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지금 뒤에 있는 건 뭔가 하면 모자입니다. 지금 옷과 거의 비슷한 색깔의 모자를 썼는데 모자가 마치 후광처럼 성모 마리아의 뒤에 있는 후광처럼 느껴지는데 놀랍게도 에밀리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이 그림을 팔았는데 다시 나중에 안 그려줬대요. 예. 너무 바빴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그림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에밀리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였는지. 클림트가 두 사람의 관계에서 두 사람을 리드하는 사람은 아마도 에밀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클림트가 1918년 1월 11일 자기 아틀리에에서 쓰러질 때 마지막으로 외치듯이 남긴 말이 에밀리를 불러와잖아요. 그러니까 에밀리가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이고 정신적 지주이자 기둥이었던 겁니다. 클림트는 늘 리더였고 자신의 동료들에게 장군이라고 불렸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용감한 클림트에게도 무언가 자기를 이끌어주는 여성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는 결혼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남자와 그 다음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여자는 그런 식으로 무언가 사회적으로 완성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 클림트가 가지고 있었던 갈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에밀리 플리겔을 얘기할 때마다 그들이 봤던 아트하우스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물빛이 이렇게 아름다운 에메랄드 물빛을 그린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도 사실 그 장강명 작가가 이 클림트 책에서 처음으로 클림트 풍경화를 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정말로 진짜로 아름다운 그림들입니다. 이렇게 초록빛 물빛, 진짜 초록빛 맞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아이고, 아이고, 왜 그런가 하면 빙하가 녹은 물이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초록빛을 띠고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날은 좀 날이 흐렸습니다. 날이 맑아지면 더욱더 초록빛이 선명해집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클림트 센터가 2006년에 문을 열었어요. 자, 물을 그리는 수법. 모네와 조금 연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네를 몰랐을 리가 없고 모네를 클림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최소한 물을 그리는 수법에 대해서 모네의 작풍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클림트가 풍경을 그릴 때 클림트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풍경을 빙자한 장식이 아니었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어떤 장식적인 물결을 빙자한 장식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고 여기 섬이 있는데 이 섬에 원래 성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성을 그리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 인공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게 나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클림트가 빈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빈 대학 천정화 3부작 스캔들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번잡하고 복잡한 빈에서의 삶을 이 아토호스로 오는 해마다 오는 여름 휴가를 통해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요하고 우아한 풍경화들이 클림트의 그림에서 생각보다 많은 그 숫자를 차지합니다. 클림트의 그림이 총 200점이 안 되는데 그중에 50점 정도가 풍경화거든요. 클림트는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는 화가였습니다. 그림을 상당히 적게 그리는 화가죠. 이 아토호스의 아름다운 물빛을 의지해서 작품을 창작한 또한 사람이 바로 구스타프 말러입니다. 이 아토호스가 길이가 20km 정도 되는 긴 호수인데, 이그 호수의 머리맡에쯤에 클림트가 늘 갔던 빌라 파울리크가 있고, 이 끝머리쯤에 말러의 작곡 오두막이 있습니다. 말러가 작곡 오두막을 한두 개, 세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아터호수에도 오두막이 있죠. 클림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어찌 보면 작품에서 상당히 클림트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클림트와 말러는 어찌 보면 오스트리아의 후기 낭만주의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마지막 19세기의 화가이자 19세기의 작곡가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듭니다.